현재 전국에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공주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요. 충청도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과 내일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요.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고요.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아침에 서울 23도, 강릉 22도 등으로 시작해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27도입니다. 남부지방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 북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표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전주 25도, 광주 24도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 광주 27도, 대구는 30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은 오늘부터, 동해상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